그저께 산에 가서 스케치 한장또 해왔어요. 그래서 마무리 중입니다. 이런 바닥을 그릴 때도 낙엽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낙엽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이땅 자체에 굴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굴곡을 보면서 그 굴곡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낙엽을 그려줘야 지형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이렇게 앞에서 보지 말고 조금 뒤에 떨어져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면 좋죠. 언뜻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 둥치예요. 껍질이 이렇게 있죠. 스케치할 때 형태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껍질을 이렇게 붙이고, 이게 막 뿌리예요. 뿌리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낙엽들을 이렇게 사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잎의 형태를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서는 잎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형태가 잘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선이 나무 둥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아요. 카메라에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아웃포커싱 되듯이 주변은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다시 이제 형태가 보여야죠. 이렇게 찾아주면은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나이트 같은 거는 굳이 자세히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느낌만 튀어나오기로 이렇게 선들을 그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방향을 잡아주면 낙엽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가지가 아니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니까. 거칠거칠하게 해서 숲의 느낌을 만들고, 이렇게 땅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낙엽들을 이렇게 싹 있는 것처럼 해주면, 나무 둥치가 있었던 자리인데, 둥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버려진 나무들, 버려진 나무, 썩은 나무들. 머릿속에서 그 지형이 어떤지, 생긴 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럴 때 쉬워요. 아, 여기는 들어간 자리, 여기는 뭐 튀어나온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표현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이파리가 쌓여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뒤쪽에 가서는 잘안 보이니까 살짝살짝 그려주지만, 이게 앞쪽에 나온 쪽 이런 데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터치를 들어도 이제 모양이 느껴지게 하는 거죠. 가지 위에 덮인 것,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안으로 박힌 것처럼 하고, 이제 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이런 데다가 뭐 해골 바가지 같은 걸 그려요. 숲이라는 거는 죽음도 굉장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 썩은 나무가
사그러져서 사라지듯이.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인간도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걸로 해골을 가끔 그려서 넣죠. 이거는 뭐 나쁜 의미의 해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윤회를 나타내는 거죠. 서양에서는 해골이 죽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게 생각들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해골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 시대가 그냥 코로나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냥 불안하잖아요.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으면은 아, 좀 불안한 그 시대에 예술가의 심리를 반영했구나, 이런 걸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 거죠. 제 그림은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나무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나무 방향 쪽으로 다 껍질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동양화에서 이 나무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입체감을 한쪽에, 뭐 우리가 대생할 때 돌아가면서 역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한쪽을 이렇게 강하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반대편에 가는 선으로 묘사를 하면은 그러면 입체가 나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야죠. 한편으로는 빛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한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죠. 저는 거의 대부분 오른쪽에서 빛이 오는 걸 생각하고서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나 입체감보다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그 물성에 더 집중하면서 묘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림을 좀 가까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나무 둥치를 보면 오른쪽이 밝게 표현이 되고 왼쪽이 좀 진하게 표현이 돼서 오른쪽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입체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입체적인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나무가 엉켜 있는 모습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가지들이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면 저 위에까지 쭉 잘 올라가서 위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무는 삼벚꽃 나무인데요. 이 나무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들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서 쭉 가서 이 모습이 다 거의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편이죠. 끝까지 가면서도 이건 튀어나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쫙 온 거, 요거는 뻗어서 뒤로 간 거, 이렇게 해서 표현이 대부분 정확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나무들 보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뻗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교차돼서 저 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작품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를 주는 거죠. 그 저 뒤에 지금 인물에 제가 지금 앞에 이제 있고, 그 뒤에, 요 뒤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도 보면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예, 올라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 예, 요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지고 소나무 잎이 돼 있어요. 요거는 소나무였던 거죠. 이렇게 표현이 다 구분이 다잘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왼쪽 뒤로 가보면, 여기는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그 나무가 이제 뻗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따라서 가보면, 쭉, 가지가 정확하게 위로 뻗어 있고요. 그 다음 가지도 표현이 돼서 뒤로
가지 사이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에 또이 나무의 뒤편에 있는 이 나무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렇게 또 소나무네요. 이렇게 소나무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그숲 안에서도 정확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관찰이죠. 사실은 하나하나 그리려고 다 지금 애썼다기보다는 중요한 나무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숲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화가인으로 관찰된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요 가운데 있는 나무도 보면요. 요 등치에서 올라가서 저 뒤로 지금 쭉 뻗어서 여기서는 되게 흐리게 이제 보이죠.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쭉 가지가 뻗어서 숲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요렇게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묘사할 때 봤던 그 바닥에서 보면, 바닥에 보면, 아까 표현했던 그 나무 둥치가 여기 이제 돼 있죠. 그리고 낙엽들이 앞에 쫙 이렇게 있으면서 해골도 여기 이제 보이고요. 이 나뭇잎이 많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게 잣나무들도 다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쓰러진 나무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숲속에. 그래서 바닥을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고 바닥 자체를 정말로 아주 리얼하게 관찰을 하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을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죠. 지금 3월의 숲 모습을 표현한 그런 어떤 작품인 거죠. 이 인물은 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금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밑에 바닥에 있던 거는 흙으로 돌아간 자고, 이건 지금 막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로 죽은 그런 사람들한테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자체를 세로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기에 불편할지 편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숲이 굉장히 막그 생동하고 있어요. 물이 막 오르면서 이제 막그 싹을 틔기 위해서 굉장히 막 싱싱하죠. 심심할 때마다 숲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공기가 나쁘잖아요. 그 감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리고 주말이면 집안에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근교에 그냥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없는 그런 숲길을 걸어보시면서 물 오른 지금 주변의 가지들을 잘 살펴보시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시지 않아도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겠죠. 감사합니다.